작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지진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챗봇, 뭐챗 GPT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의 출현이 세상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죠. 인공지능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챗봇은 22년 11월에 출시되자마자 넓은 영역에서 편리성을 제공해 줄수 있게 되어서 많은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고 진단을 도와줬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고객의 투자의 전략을 제시하거나 보험 청구를 처리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자산 관리에 이챗 GPT가 유용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고 개별 학습 계획을 제시하거나 학생들의 학습 진도를 추적해서 이 부분은 조금 돌아가서 다시 복습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충분하니까 다음 단계로 진행해도 되겠는데 이러한 학습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제시해 주었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 인공지능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출시된 지몇달 되지 않아서 각 학교와 각 기관들이 이 인공지능 사용을 금지하는 금지령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학교인데요. 학생들이 숙제를 할때 도움을 받는 수준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아예 챗GPT에게 이러한 과제의 답을, 레포트를 제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대로 제출을 한 거죠. 유료 버전을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하나씩 추가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리포트도 다르게 제시하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작년이었네요. 한 집사님이 설교 한 편을 읽어보라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 야곱과 라헬의 결혼을 통해서 볼수 있는 현대 청년들의 결혼은 뭐 이런 주제로 설교 온 거래요. 그래서 보여줬어요. 아니 뭐또 자기가 적은 거야 하면서 봤더니 본인이 적은 것 같지는 않아. 굉장히 잘 적었어요. 잘 적어서 이거 누구 설교냐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일단 읽어보래요. 읽어봤더니 참 내용이 괜찮아요. 근데 뭔가 이상해. 딱딱해. 건조해. 뭔가 나한테 하는 얘기 같지 않고 바른 말만 딱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했냐고 물어봤더니 얘가 했대요. 챗GPT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유료 버전이면은 여기에 하나씩 더 추가해서 완전하게 완성된 설교도 완성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는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목사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40% 이상, 그러니까 60% 가까이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 챗GPT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용하는 것보다 도움을 받는다서부터 많이 깊게 도움을 받는다 아니면은 그냥 조금 도움 받는다. 그거 다 합쳐서 40에서 60. 굉장히 퍼센티가 넓은데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기술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퇴보시키고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었던 회사에도 문제가 작년에 발생됐어요. 작년 11월 달에 샘 올드먼 이 대표가 해고당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정은 이랬습니다. 회사 대표와 이사회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이유예요. 그런데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처음에 그 회사는 비영리 단체로 세워졌어요. 즉, 돈 벌기 위해서 세워진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전체를 위한 인공지능을 만든다라는 그 비전 아래 회사를 세우고 회사를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였던 이 올드먼은 이 회사의 운영 방향을 수익의 극대화 쪽으로 가져가면서 이사회랑 마찰을 빚기 시작했어요. 결국 회사에서 그 대표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본질이 달라지고 방향성이 바뀌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샘 올드먼은 그 회사를 창립했던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회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있으니까. 우리의 회사의 목적은, 본질은, 우리 회사의 존재의 존재 이유는 수익이 아니다. 그래서 내보낸 것입니다. 이렇듯 아무리 뛰어난 기술, 좋은 지식, 단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본질이 변질되면 문제가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복음도 온전히 전파되지 않고 온전히 사용되지 못하고 변질되어 선포된다면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도 온전하게 이룰 수 없게 되죠. 새해 2024년 은희는 청결이라는 주제로 살기로, 청결이라는 주제로 살기를 결정했습니다. 작정했죠. 청결은 순결입니다. 퓨리티. 순결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때묻지가 않은 온전함, 섞이지 않은 그 자체, 그 순전함이 청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순결하게 지켜야 할 것들 중에 하나는 복음입니다. 순결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전서는 변질된 복음의 문제점을 다루기 위해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최대 상업 및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세계 7대 고대 유물에 속하는 아데미의 신전과 극장이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죠. 에베소는 그리스의 신전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역시 자연스럽게 그 에베소의 문명과 문화, 철학, 그리스의 철학의 영향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욱이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들은 이방인 출신 교인들에게, 야, 구원받으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은 옛날부터 지켜왔던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강조를 하고 이 복음의 본질, 은혜의 복음, 믿음의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뜨렸습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 보내서 그에게 편지를 했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권면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여기서 교훈은 말씀입니다. 즉 복음을 의미하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교훈의 목적,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면 그 목적이 사랑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배소 교회에 전한 다른 지도자들의 교훈은 어떠했을까요? 그 앞절에 보면 그 상황이 나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칩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쳐요. 그리고 신화와 족보 이야기에 홀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교훈의 목적, 복음의 목적은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문명과 철학에서 온 신화와 유대인들이 전하는 율법 안에 족보들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성경이다. 그러나 그 말씀의 목적과 본질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섬김, 우리의 나눔,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의 목적은 마땅히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 내가 한가한 시간을 조금 유용하게 보내기 위해,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 내가 낯뜨기 위해, 나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내가 박수 받기 위해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질되고 상하고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모양과 이름은 복음인데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내 만족과 내 영광과 내 체면을 위한 수단으로 복음을 사용할 때 우리는 복음이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변질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내가 변한 거겠죠.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을 멈추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변질된 복음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않고 도리어 변론을 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륜이 무슨 말입니까?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가 세워놓으신 계획,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변질된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보다는 쓸데없는 변론만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와는 거리가 먼 변질된 교훈을 전한 그 결과 에베소 교회는 말만 무성하고 시끄럽고 서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이 뜨기 위해 내가 누군가를 뭐 다스리고 나의 뭐 리더십을 보이기 위해 내가 누군가에게 박수 받기 위해 다들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그들에게 권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뭐가 잘났겠습니까? 그들이 교회에서 큰 소리 낼 수 있었던 단 하나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본질을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니 부딪힐 수밖에 없었겠죠. 싸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싸움이 있고 말이 무성하고 다툼이 있다면 과연 내가 변질된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들이대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면 교회가 말만 무성하면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아닌 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보인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변질되고 있구나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아멘. 순결함을 지켜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소금은 짜야 소금입니다. 아무리 모양이 비슷해도 짠맛을 내지 못하면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었다라는 것은 변질됐다라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변질되는 거 봤습니까? 소금이 쉬나요? 소금이 상한 거 봤어요? 아니에요. 소금은 녹아도 물에 녹아도 소금이고요. 사탕의 모양을 해도 소금이고요. 여러분 젤리를 모양을 해도 짜면 소금입니다. 소금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 그런 소금은 없습니다. 소금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든 짜니까 금방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소금의 순결함은 짠맛이죠. 그것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그리고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소금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의 순결함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는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든 여러분의 성별이 어떻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여러분이 부자든 가난하든 재능이 있든 없든 인정을 받든 못 받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드러난다고요? 그러면 내가 변질되었음을 증명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모든 일에 모범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것이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애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청결한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내 안에 뿌리 박혀 있어야 돼서 말과 행동이 그것이 아니면은 나가지 않게끔 여러분 우리의 순결함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음은 머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어 뭘 믿는데요? 나 하나님 믿어 뭐를 어떻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 나 예수님을 안다. 교회에서 예수님 말하는 거를 안다. 그 수준으로 쉽게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결한 복음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사랑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세 가지, 즉 마음과 양심과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마음. 성경에서 나와 있는 헬라어 이 마음은 심장을 뜻합니다. 심장이 생명을 뜻하듯이 사람의 중심을 말할 때 마음이라고 하죠. 자, 마음을 다해라 라는 말은 목숨 걸으라는 얘기입니다. 목숨을 다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목숨을 다하라는 이야기, 목숨을 다 걸고 그것에 올인하라 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마음에 양심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마음이 찔린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고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마음 안에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심은 하는 일이 뭐냐면 선악을 구별하고 판단하고 선을 추구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선을 추구하지 않고 도리어 악한 길로 내다르면서 악한 일을 해도 전혀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양심이 없다. 양심이 죽었다. 양심이 도둑맞았다. 또 뭐라고 하죠? 예, 아무튼 양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선악을 구별하고 판단해서 선을 향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믿음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양심은 거룩과 의의를 분별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과 양심과 믿음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시작은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는 마음에 하라라고 성결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마음의 순결함을 지키지 못해서 큰 일을 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부부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은 후에 자기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필요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줬습니다. 이에 이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 같은 선행에 동참하고자 결단을 했습니다.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고요. 같이 함께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소유를 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던 것이죠. 차라리 조금만 팔지. 팔 거면 조금만 팔지. 왜 이렇게 많이 팔았어? 그리고 전부 다 땅을 판 전부 다 전부를 다 드린 것처럼 속였어요. 근데 성경에는 몇 프로 속였다는 얘기를 나오지 않았는데 이 빼돌린 것이 그렇게 큰 가격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빼돌리면은 많이 빼돌리면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빼돌렸겠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돈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를 바친 것처럼 속였던 것이죠. 그 마음에 욕심이 생겼던 겁니다. 욕심으로 변질된 마음은 바칠 판돈 일부를 숨기게 했고 공닥거리는 뛰는 심장의 소리,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책망하여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양심만 속인 것이 아니에요. 사도만 속인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만 속인 게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고 양심도 선하지 못했고 믿음에는 거짓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의 목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반대인 책망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순결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성경은 마음을 늘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돌처럼 딱딱한 마음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이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죄악된 인간에게 절대로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 생명이 내 안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딱딱한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는 딱딱한 것과 부드러운 것의 차이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잃으면 딱딱해집니다. 금방 딱딱해집니다. 생명력을 잃어도 점점 딱딱해져 갑니다. 어린아이들 있죠? 뭐 예배를 마치고 시험해봐도 돼요. 3층에 보면 어린아이들 많잖아요. 가면은 다리를 한번 쭉 찢어보세요. 일자로. 어떻게 돼요? 좀 불편할 수 있으나 그냥 쭉 찢어집니다. 벌어집니다. 왜? 생명력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미 생명력을 절반 이상 쓰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런 뭐 저같이 딱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다리를 찢으려고 하면은 진짜 찢어집니다. 살이 찢어지고요. 뼈가 튀어나. 안 찢어져요. 왜? 생명력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래서 오늘 다 집에 가가지고 다리 찢으면서 나의 생명력은 얼마인가? 그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딱딱해지고요. 말랑말랑해지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줄어들면.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 왜 생길까요? 왜 마음이 완악하고 돌처럼 딱딱할까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딱딱한 겁니다. 그러나 몸은 딱딱하고 뭐 다리는 찢어지지 않을지언정 내 안에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하다면 말랑말랑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겪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선 마이크를 다 뮤트 해주세요. 무선 마이크를.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결한 마음, 생명력 있는 마음, 말랑말랑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순결한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결한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을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꼭 지켜야 한 이유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비유죠.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귀신에게서 자유해졌어요. 해방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쫓겨난 귀신이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서 막 헤매요.
그러자 귀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아, 굉장히 의리 있는 귀신이에요.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함께한 공동체를 생각하며 일곱을 데리고 왔어요. 왜? 깨끗하게 수리되고 청소되고 비어 있으니까. 여러분, 청결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동시에 마귀도 좋아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엿보면서 청결한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두고 청소된 정리된 마음을 자신의 집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결하게 하는 것까지 중요해요. 그러면 청결한 그 다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정리되고 빈 그곳에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비워둬서는 안 돼요. 비워두면 빈 집은 개나 소나 다 들어오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비어 있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는데. 그런데 주인이 있는 집은 누구도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마음의 집을 비웠다고 정리했다고 깨끗해졌다고 안심해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네. 자막 띄워주세요. 네. 디모데후서 2장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령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청력의 정욕, 곧 죄악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청결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청년의 정욕, 죄를 피해야 됩니다. 피하라 라는 말의 원어는 뜻은 뭐냐면 최대한 멀리 도망가라 라는 뜻입니다. 죄의 유혹을 그냥 죄다 하면서 살짝 피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멀리 떨어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향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를 향하지 말고 청결한 마음이 가르치는 복음의 본질로 향해 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나는 죄 짓지 않아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유혹을 합니까? 야, 이거 한번 누려봐. 괜찮아. 이거 한번 해봐.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는 유혹당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유혹 앞에서 야,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인데 죄 따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건 교만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지고 죄는 어떻게 하냐? 도망가라. 약간 이상하죠? 맞서 싸워서 이겨라가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싸우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은 이상해. 다 차려입었어. 구원의 투구까지 다 썼어. 믿음의 방패도 들고 성령의 검 들고 어디 하냐? 도망가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리. 뭔가 이상해요. 그래도 그게 맞다는 거예요. 왜? 죄의 욕은 우리가 이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얼마나 그런 가운데서 내가 죄의 욕은 이길 수 있다?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여러분, 불을 품으면, 불 가까이 있으면 옷이 탑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불 같은 거는 멀리 떨어져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불장난 하지 마세요.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 주신다며 딱 한 번만 해보고 회개할 거야.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거 다 불장난입니다. 아,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로 작정했지?
그래도 다음부터 요번에 한 번만은 빠지고. 그 불장난입니다. 불을 가까이 하면 불 붙기 마련이고, 죄의 유혹에 가까이 하면 죄에 묻히기 마련입니다. 죄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죄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멀리 피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순결한 복음의 본질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수함을 지켜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시작한 신앙생활이지만 죄로 얼룩진 우리 마음으로 인해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 혼잡한 변론만 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일평생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붙들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